뭐 도둑질했던 놈이 도둑질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랑 그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아, 도둑놈이 재벌적인 재벌적인 거지. 야, 우리 저거 저 도둑놈이 저거 그때 우리도 이렇게 다 짜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거 아닌가?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해치값이라는 그 전문 용어죠. 그걸 딱 정했기 때문에 막 봉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해치값을 딱 정하면 그 파일을 봉인. 그거 외에는 더 못하는. 못하게 그러니까 봉인하기 때문에 전혀 검찰에 가서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유시민이 유시민도 조사를 해봐야 됐네요. 저. 그렇지. 이거, 조사해야지. 이러고 저 어떻게 너 조작한다고 했다는 그렇지. 건 검찰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저거. 그렇지. 명예훼손이에요. 저거 완전히 시민단체 보수단체 고발해야 돼요. 유시민을. 네. 그래서 저 한 번. 조사를 해서 네. 엄청 또 비리가 나올지 몰라. 그 해치값이 아니라 해쉬값이라네. 해쉬값. 이 발음이 제가 좀 아 이런 또 컴퓨터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해쉬. 해쉬로도 읽히고 네. 뭐 영국식은 뭐 해치 같은 단어인데 치도 될 수 있고 시도. 난 불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건 또 조금 아 그렇지 불어 같은 말인데 치로 발음하는데 그 시로 발음하는 데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건 다 막 틀리는 말이야. 해쉬든 해치든 글자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봉인하는 거래요. 예, 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변형되지 못하게 딱 봉인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변호사 두 명 입회했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를 증거가 어떻게 조작될 가능성이 이번엔 제로인데 지난번 해수 그렇게 했으니까 해블리 PC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으니까 이제 또 그렇게 할까봐 지금 예, 유시민이가 검찰을 지금 비난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좌파 정북 이자들이 나는 북한하고 손잡고 이걸 뒤집으려고 지금 운모를 꾸민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 방지를 내 말을 말하잖아요. 네. 지금 그 사실이 나타나잖아요. 국정원장이 정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면 그 짐작을 해. 이미 물밑작업 해가지고 뭐인가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북미회담 잘 되게 되면 우리도 해가지고 뭐 우리 회담하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정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남북 문제만큼 이 종국을 뒤집어 엎을 만한 건 없어요.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살문 소대가리하고 저쪽에서 저 김정은이가 했던 살문 소대가리가 됐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때 대통령으로 살문 소대가리에서 다시 이제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너 봐라 이제 내가 이렇게 살문 소대가리가 됐지만 저놈이 비난하고 했지만 봐라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남북관계는 뒤돌아가지 않고 또 이러면서 확 돌리고 뭐 북한 보내주고 뭐 교류협력 한다고 그래서 조국 살려주고 그 다음에 공수처라든지 선거 연동용 해서 저 헌법 바꾸고 이래서 연방제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조국이 북한으로 봐서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 지금 지령이 떨어졌다는 게 명령이 김정은이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9월 달에 삶은 소대가리 모그에서 이거 종국 조금 더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확 바뀌어서 북미회담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가지고 이번에는 뭐 한가 하나 내놔서 저 삶은 소대가리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저 삶은 소대가리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사자 대가리가 나오면 그때 산 사자가 나오면 이거 완전히 박살나거든. 진해가 김정은이가 박살나니까. 아, 박살내. 보수가 많아서 정권이 뒤바뀌어 보수가 정권을 잡았다. 저 사자 같은 사람이 나왔다 하면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이 또 나와가지고 잡으면. 아 그러니까 그때 뭐. 종북 적혈하고 막 난리 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 내가 아니면 벌써 전쟁에서 넌 죽었을 거다. 내가 대통령 된 바람에 너 살고 있다. 이거 말했잖아. 직접 말했잖아. 오바마 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다시 한번 도발하면 그냥 박살내고 웅징하려고 다. 틀을 짜놓고 작전 계획 명령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간 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야? 김정은이죠. 그렇지, 김정은. 살았으니까. 아 그럼 그때도 뭔가 이 촛불 저 아니 내가 말하는 걸 지금까지 뭘로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 때 그때, 예, 예. 그때 촛불 집회 일어날 때 자기가 위험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 모르스보 아무 숫자 방송한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지령 준 거죠 여기다. 종북 세력 간첩들한테 지령 줘서 온 선동 공개하라. 그걸 맨날 새벽 4시 5시에만 숫자 방송 30분 1시간씩 하던 거를 대낮에도 해서 우리 TV 조선에도 막 잡히고 다 그래. KBS에 잡히고 있어요. 모든 방송 다 잡혔잖아요. 이거. 네. 대낮에도 2516, 3622 계속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이거 촛불 시위에 계속 정진하라고 이거지. 고정 간첩들하고 종북주의자들 포섭된 간첩들한테 몽땅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때.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난 또 의심스러운 게
지금도 무슨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국의 일가의 비리가 나오는데도 조국을 띄우기를 막 인터넷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살리기를 뭐 아, 그 김정수나 똑같은 거네. 드루킹식으로 그냥 한 사람이 100명, 200명으로 그 뭐죠? 그러니까. 이름 다 이거 따가지고 그 수백만 명, 수천만 명 다 핸드폰하고 전화번호 다 나가잖아. 그 조국 살리기 운동도 북한 지령 받은 거네. 아니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이 하는지도 모른다 그거야. 아. 이런데 무작위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여론 조작도 할 수가 있고 북한이 아 미국이 지금 가장 그 북한을 주시하는 게 핵도 그렇지만 사이버입니다 지금. 이 사이버 전쟁, 사이버의 사이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 북한이라는 걸 이미 미국에서 CIA가 발표한 거 아시잖아요. 아. 가장 강력한 이 사이버 전사들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놈들은 무작위로 다들 아 이번에 그 저 동남아 나라들의 그 돈 빼돌린 거 미국이 발표한 거 아시잖아요. 20억 달러 빼돌렸다고. 어, 그렇죠. 예, 이거 저 운행 들어가서 해커들이 작전 돈 다 빼돌려가지고 세탁해가지고 나왔다고 이미 나오잖아요. 그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이 요런 가만 보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는 거는 이제 내 이름 도용하잖아요. 내 전화번호 도용하고 다 해가지고 이런 게 무작위를 그냥 계속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하는 사람은 진짜 뭐죠? 지지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무작위로 청와대도 그냥 계속 들어갈지는 몰라요. 청와대도 다 해킹 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박근혜 민병과 이때. 청와대 국방부 부대가 세니까 거기서 청와대 국방부 KBS 다 들어갔다. 농협은 아예 마비시켜놨던 줄 생각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무작위 이거 하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저거 북한 저 내기잖아요. 3대 세습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항상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저런 장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돼지고 진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여기 보수와 손잡고 남북이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해야지. 김정은 저 3대 세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여기 있는 종북이나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좌파 주사파 애들은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김정은이를 계속 내세워주고 김정은이가 살아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맨날 만나주고 김정은이 위상만 띄워주고 아, 세 번 만나서 얻은 것도 없지만 누가 위상이 올라갔어? 김정은이 위상만 올라가고 거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버렸고 트럼프가 여기는 삶은 소대가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상은 종이만 띄워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못하면 이 삶은 소대가리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렇게 보는 거지. 이거 뭐 청와대를 뭐 개 아침 개가 짖는 거 봐도 다, 야 이거 개가 짖는 걸로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개 집단으로 보는 거야 저기서. 자 뭐냐 이거나 하수인도 아주 발바닥 하수인 그냥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정부나 청와대가 무너지고 조국 때문에 무너지고 내년 총선에서 자기네를 지지하고 있는 북한 지지하잖아요. 항상 여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북한 지지하고 있는 그거에 무너지면 자기네도 안 좋거든. 그리고 지금 삶은 소대가리 사자 산 사자가 나오면 이거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을 뒤집을 음모를 꾸민다고 북한이. 거기에 지금 선이야 발이야 지금 남북 회담 하자고 하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안 되거든. 북미 회담이 깨지면 이건 하나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을 돌파구로 열어놨다는 게 저쪽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고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난 그것까지 난 11월 달에 여기서 아세안 정상에 대한 것도 몰랐어요. 네. 그거 알았으면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했다는 거 이야기 듣고 야 이게 현실로 가는구나. 왜?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제 말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발표가 나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부산에는 안 와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판문점까지 올 가능성 국정원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거든.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그때 국정원장이 그러면 지금 물밑작 한다는 소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정원도 북한의 음모에 지금 말려 들어가는지 손잡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의 음모에 말려 들어간다고 봐야죠. 손잡았다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 근데 속으로는 손잡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싶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근데 뭐 표현을 그렇게 하면 말려 들어가니까 예, 말려 들어간다고 보는 거지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뭐 말려 들어간 게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이 다시 4차 좀 하자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조금 더 끌고 삶은 소대가 좀 가지고 놀다가 조금 있다가 내년 2월 달 3월 달에 확 돌려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조국 정국 때문에 그때 가면 늦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북미 회담을 타파하고 그리고 나서 남북정상 문재인 또 만나고 그다음에 겨울 협력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빨리 서두른다는 게 만약 안 됐다
북미 회담이 깨졌다. 그러면 남북 회담이 깨질 것 같죠? 안 깨집니다. 북미 회담이 깨져도 남북 회담은 안 깨져. 그 다음엔 미국을 버리고 다시 여기하고 손잡고 내년 총선 남겨주죠. 100% 100%. 이제 두고 보세요. 시간표가 몇 달 앞으로 땡겨진 거네. 조국 사태가 이렇게 커질 일파만파 될지 몰라. 일단 시간표는 총선에 맞추고 있었는데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기게 해주기 위해서 딱 시나리오를 맞추는데 조국이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겠으니까 야 빨리 땡겨라.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 이런 거 미북 회담 이런 거 여론도 미사일 쏘고 삶은 소대가리 미친 게 청와대 개짖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일부 중도는 뭐 하순이다 하더니 야당에서 좀 하순이라고 욕하고 있고 대변이다 하는데 뭐 이상하게 돌아가네 이랬는데 그건 누구한테죠 그게 문재인한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여당에다 네. 이렇게 북한하고 지금 마찰이 생기면 그런데 지금 이걸 좀 쑥 끌고 가다가 2월달 3월달 가서 남북관계 한방 빵 터뜨리려고 했는데 조국 사태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다 매몰돼 그렇게 되면 몇 달 빨리 땡기딱 완전히 땡기 금년 내로 그래서 김정은이가 네. 잘 봐요 제 말을 이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네. 12월 달까지라는 게 그것은 미국한테 12월 달 아니 하노이 회담이 3월 달 2월 달에 했는데 12월이면 1년이라는 기간이잖아 미국 뭐 우리가 12월 달까지 시간을 주겠다 아주 멀리까지 잡아 12월 달까지 아니 12월 그러면 12월 달에 다시 미국하고 회담하느니만 1월 달 2월 달 다 가고 그렇게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급작스럽게 12월 달까지 김정은이가 시간 그렇게 12월 달까지 기다리겠다 새로운 방안 가지고 오라는데 야네가 확 바꿔버렸잖아요. 녹달을 앞당긴 겁니다. 이 녹달을. 봐요. 녹달을 앞당. 이 조국 사태 때문에 앞당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12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2월 달쯤에 뭔가 빵 터뜨리고 미국하고 갈라서고 갈라서 문재인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하고 손잡고 이제 뭐 계속 문단 열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몰아서 총선 이기게 그렇죠. 해주고 그래서 SLBM도 한방도 쏘고 이제 잠수함도 신용 잠수함 공개하고 SLBM 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딱 이렇게 돌아가니까 중국이 되니까 야 이거 그때까지 기다리다간 다 망한다 이거 늦겠다 문재인이 무너지면 지도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문재인 살려야 되겠다. 북미 회담다. 일절 땡기는 거죠. 미북 회담 깨지는 건 야네도 알고 있어요. 왜 미국이 핵을 내놓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깨지는 걸 아는데 그걸 12월 달로 가서 깨고 1월 달쯤에 깨려고 했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미국하고 회담 정도로 가가지고. 미국하고는 깨지게 돼 있어요. 핵을 포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하고는 또 다시 뭐 시간 끌고 또 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는 남북 관계를 우리 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갑시다 이렇게 가려고 했던 노릇이 지금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미국하고 깨든 말든 빨리 해서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려고 이제 두고 봐요. 그렇게 갑니다. 아, 뭐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아유 강명도 교수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방송 계속하니까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그 대동강 오리불구 식당 찾아오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네. 너무 많이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니까 막 눈물 나올 정도로 제가 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신인근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경민대학교에서도 잘렸다. 뭐 방송에 다 잘렸다. 경민대학교는 사실 홍문종 그 이사장이 홍문종이 국회의원이고 아버지가 세운 설립대학이고 그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당당히 교회 목사할 때 그의 청년부장 교인이었기 때문에 또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아끼고 사랑하던 분이었고 돌아가셨지만 네. 그 홍문종 국회의원은 저희 한 집안처럼 가깝게 지내던 분이고 그분이 날 잘란 게 아니고 나는 거기서 이제 북한학과 인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 전문대학이라 북한학과가 없어졌어요? 네, 원래는 교양 북한학과는 없고 북한학은 있었죠. 아, 교양과. 교양과목으로. 그리고 이제 인성교육원에서 내가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이들 이제 인성 그 지능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 이제 학교가 다 축소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로 가서 2년 6개월 한 3년 동안 경기대학교 초빙교수로 가 있다가 방송활동을 계속 하는데 초빙교수는 방송활동 한 거 아닙니까? 그때도. 경민대학교 교수로 방송활동 하다가. 근데 거기서 경기대학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판한다고 자른 게 아니고 경기대학교에서도 그 초빙 교수는 1년씩 계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3년 계약이면 최장 기간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만 3년 하고 내가 나왔는데
방송에서는 다 잘렸죠. 방송은 다 잘렸죠. 연합뉴스 제가 고반 하루에 한 번씩 고정이다시피 연합뉴스도 나갔고요. 연합뉴스는 이게 좀 중도라고 했대거든요. 하나같이 뭐. 그 다음에, 아니, 자, 제가 제일 많이 나갔던 데가 연합뉴스, 고정으로 나가다시피 한 데가 연합뉴스, MBN, TV조선, 채널 내. 근데 여기서는 다 잘렸지. 왜? 안찬일 박사가 와서 그때 TV조선에 말했잖아요. 청와대에서 탈북자 쓰지 말아라. 북한이 좋아 안 한다. 이런 기류가 있었다. 있으니까. 그리고 채널 A나 TV조선에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으면 벌써 해산시켰어요. 없어졌어. 방송위원회에서 심의에 걸려가지고 우린 지금 유튜브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말도 다 하지만 거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는 그래도 세게 했죠. 장성민 씨 사태했거나 이봉규 황금 그 저 뭐죠? 황금펀치나 정치옥타콘 많이 가서 세게 했잖아요. 세게 했지, 그래도 그때는 뭐 태클 걸어도 좌파가 태클 걸면 좀 아이고 좀 자제하라고만 방송했었지 없애려고는 안 했는데 지금 없앤다고 시퍼렇게 달려들고 이제 하나만 더 경고받으면 둘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심의 벌써 이제 오바됐대요. 지금 오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가면 쓰고 싶어도 강적들이든 뭐 어디든 뭐 시사에서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그 이 저를 사랑해 주 우리 팬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느 분이 핸드폰으로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 참 어렵다. 어려워서 굶어 죽기 직전에 내가 1년 반 동안 2년 그만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뭐 방송에서 수입도 있고 하니까 막 쓰고 도와도 주고 막 하던데 그때 뭐 솔직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잘릴 줄 알았나 이거. 근데 그 좀 했다가 그 좀 저축이라도 해놓을 걸 조금 저축해놨던 걸로 2년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새 아이가 아니 어떻게 내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대동강원이 물광이고 이충이라도 가게 네. 나오고 싸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사실. 네. 근데 많이 도와줘가지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너무 대동강, 많이 도와줘가지고 대동강원이 물고기 네. 맛있습니다. 막 단체로 오고 막 사람이 미어 네. 터지기 막 오니까 모두 어떤 분들이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아이고 불쌍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부산에서 진주에서 막 오시는 분 에. 너무 감사드리고 에. 특히 이봉규 우리 그 이 유튜브 TV를 사랑하고 팬으로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구독 많이 눌러줘야 저 여기서 여기까지 잘리고 그러면 가서 해볼 데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아 이것도 이제 시청률 안 나오면 잘릴 거 아니야. 어떻게 운영해? 시청률 잘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네. 그냥 구독만 한번 네. 들어주고 앞으로 내가 정확한 정보들 북한에서 네, 움직이는 그러면. 걸 알려주고. 이제. 계속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매번 할 때마다 그렇죠. 같은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네. 것들로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네. 제가 전번에 했던 방송에 오늘 이야기를 다 했는데 국정원장이 그걸 이실직거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 난 그 11월 달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말했냐 이제 두고 봐라 조금만 있으면 이제 큰 음모가 이제 터진다. 그게 뭐냐 남북정 북미 정상회담 하고 이걸로 지금 돌아가서 국정원장이 조국 덮어버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북한이 거기에 우리 지금 국정원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쌍수 들고 환영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네,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자.